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그리고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꿀팁. 이거 진짜 꿀팁인데 이거 전기기사의 혁명이에요. 혁명. 우선 공부를 다 해가지고 다 맞추는 게 좋아요. 그런데 까먹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인데 찍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전기기사 문제는 완벽하게 풀 수가 없어요. 어려운 문제, 그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려야 되는데 라플라스 문제에서 그리고 보기가 자연상수 E가 다 있어요. 자연상수 E가 다 있는데 그러면은 무조건 E는 마이너스 승이에요. 마이너스 승. 라플라스 문제가 딱 보였다. 회로이론에서 라플라스 문제가 딱 보였다. 그런데 보기에 E 마이너스 승도 있고 E 플러스 승도 있어요. 다 자연상수가 들어가 있어요. 자연상수 E가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답은 무조건 E 마이너스 승을 뽑아야 된다. 말이 어렵죠? 문제 보죠. 문제 보죠. 보세요. 여기 문제에서 E 마이너스 ST, E, EST, E 마이너스 ST, E 마이너스 ST, EST. 여기서 답 뭐 골라야 된다고요? 버려. 버려. 왜? 마이너스 승이 없잖아. 오케이? 답은 2번, 3번에서 뽑는 거예요. 3번이 답이에요, 이건. 0부터 무한대니까. 같은 램프 함수에서 라플라스 변환식. ES승, E-승, ES-. 여기서 답 뭐 골라야 돼요? 2번, 4번 골라야 돼요. 왜? 마이너스 승이 있잖아. 이거 답은 2번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 E가 다 있네? 자연상수가 다 있네? 마이너스 승. 2번, 4번밖에 없네? 2번, 4번에서 골라야 돼요. 1번, 3번에서 고르는 사람? 연고맨 강의 안 들은 사람. 오케이? 그리고 또 마이너스 승. 이가 다 있네. 이가 다 있어. 이가 다 있어. 근데 마이너스 승 있는 게 1번, 3번이네? 답은 1번, 3번에서 골라야 된다고요. 여기서 또 자연상수, 자연상수 다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네? 자르고. 다 마이너스네. 자연 마이너스 없네? 자르고. 1번, 2번에서 골라야 된다고요. 여기서 플러스밖에 없잖아. 플러스밖에 없잖아. 마이너스에서 골라야 돼요. 오케이. 이것도 플러스. 그러면은 1번 빼고 2, 3, 4에서 골라야겠죠? 여기서는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답은 1번.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플러스 빼고 마이너스 승. 오케이.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제가 전기기사랑 전기산업기사 문제를 쫙 봤거든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맞힐 수 있어요. 라플라스 문제에서 자연상수가 있다. 보기에 모두 다 자연상수가 있는데 자연상수에 마이너스 승이냐 플러스 승이냐 이걸 보고 답을 찍을 수 있어요. 플러스 승 찍는다? 연구맨 강의 안 들은 사람. 마이너스 승 찍는 사람? 오케이. 쉽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라플라스 정의 다 알고 해야 돼요. 이거는 정말 까먹었을 때 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 그러면 플러스 승은 절대 찍지 마세요. 라플라스는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라플라스는 자연상수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라플라스는 자연상수 마이너스 승이 필요하다. 감사합니다. 연구맨이었습니다.